빵이 이게 대한 선생님 옆에 계세요. 그 뭔가를 사셨어요. 아 받은 거죠. 아 받은 거래요. 어떤 키보드 같은 패드에 연결하는 키보드 같은 건데 선물 받은 건데 키감이 영 좋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선물 받은 건데. 그러니까. 어 이거 너무 많다. 누구 사왔어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밀크티. 아니면 그냥 이거 라즈베리 소다. 이거 먹을게요. 나 쿠키. 이거 너무 많은 되겠니? 이게 나 이렇게 줘야 돼? 거기서 네가 나 쿠키 이러고 아이고, 이거 우리도 먹어. 난 빵. 아 나 쿠키 하나만 달라고. 뭐. 자. 어 진짜 왜? 치사하게 하나만 주세요. 빵. 하나 달라며. 빵 던져주세요 빵. 이 명패는 어 베텐 청취자 김민호님이 어, 네. 만들어서 보름빵, 보내주셨어요. 보름빵? 어, 그거 그거. 보름빵. 제가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보름달. 그 채팅 채팅하시다가 넌 누구냐 이렇게 얘 누구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만들어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아 쿠키 먹고 싶다. 어, 뭐 되게 맛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먹고 떨어져는 당연히 아니죠. 어? 그냥 모자라네. 네가 이거 저도 드디어 오빠 안 먹어? 조금씩 팬이란 게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거 완전 맛있는데 쿠키가? 그지? 또 먹어야지. 아, 녹음실 케이크 왜? 잠깐만. 어? 케이크. 너무 많은데? 부담스러운데. 이별 케이크. 그분이 이제 목포 사시는 김민호님인데 이분이 이것도 만들어줬어요. 아, 나 리뷰 티저 보고서 맥심 이서구 아웃 지원인 줄 알았어. 아웃이라뇨. EDT라고 써져 있잖아요. 최근에 감기로 고생하셨더라고요. 쌤통입니다. 손편지도 이렇게 오는 거야, 이제? 들어가도 돼요? 아이고. 이거 케이크 진짜 맛있어. 네, 케이크. 케이크 진짜 맛있어. 어?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그거 내 그 저분 이걸 다 보내주신 거야? 보내신 거예요? 다 보내준 거야? 빵집 하시는데 방송 나오고 있어. 아 진짜? 맛있게 드세요. 아, 인사라도 하고. 유철민 PD였습니다. 러블리즈 사내 매니저고요. 뛰어가. 감사 인터뷰 못 전했는데 막 뛰어갔다고. 아 배불러 배불러. 어 커피 먹어야겠다. 커피 드실 분? 응? 무슨 커피? 카누? 네. 싱가포르 티 없니? 있어요. 싱가포르 티 한 잔 줘. 이거? 나 그거 되게 좋아해. 저는 아직 진작 말하시죠. 안 잘렸습니다.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배송지를 배송지를 배텐 사서함으로 보냈더니 네임택 제작하시는 분께서 형 팬이래요. 여성이신던데 배가 너무 재수 없어라고 쓰셨네요. 편지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편지를 양면 게시에 보냈어. 무슨 미운 편지야? 저 편지지를 아직도 팔아? 작가님, 아, 기자님은 뭐 물? 서구형 전 이거 없습니다. 아, 네. 서구형 께 메인이고 성재형 거는 덤으로 옛다 주문한 거라고 꼭 고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제작하신 분이 나한테 따로 쪽지를 넣어서 보냈는데. 아 뭐라고요?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를 이걸 여기 붙여야 되나?
되게 이건 딱 그거잖아요. 이게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죠? 그 가요 프로그램 여기다 붙일까요? 여기다? 아 그래야겠네. 아 다음에 준비할게요. 생각했네. 얼굴이 안 보이잖아. 안 봐도 되죠? 양면 테이프로. 아, 올려놓고 하실 거예요? 네. 나 가겠습니다. 본인 휴가 가는 원고 없는데? 휴밍아웃 시간을 정하라. 휴밍아웃 시간이란 팀장과 팀원들이 공식적으로 휴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팀장님 눈치 보느라 말 못하지 말고 신입사원이라고 끙끙 앓지 말고. 김지현 에디터는 퇴사했습니다. 김지현 에디터가 누구죠? 그 배튼의 유세린 에디터와 김지현 에디터가 나왔었어요. 아 그때 오셨던 분? 네네. 어디 가셨대요? 저기 의류 쪽으로 갔어요. 전 괴롭히지 않았어요. 저랑 팀이 달라서. 배튼 나오고 무슨 자괴감 느껴서 뭐 그런 거 아니죠? 아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라도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진짜 만화에 나오는 딸기 케이크 아닙니까? 아닌가? 만화 딸기 케이크는 하얀색인가? 딱 봐도 비싸 보여. 아, 뜨거. 이거 먹어. 그림 이쁘게 가운데 놓고. 여기다 놓고? 왜 저 때문이야? 침만 튈 텐데. 저는 쿠키 먹을래. 아, 이거 쿠키 진짜 맛있다, 근데. 야, 이거 어디, 어디에서 베이커를 하시나? 그 작가님이 베이커리를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소주잔도 아닌가? 카페 캐슬 아 캐틀 온 거 아직? 네. 온 거 좀 알고 아 잠깐 지금 너무 늦게 따뜻하니까 뽑으러 갔어요. 이 빼야겠다 이거 손님에서 너무 길어가지고 뭐가요? 차트가 아 시간상 2부에 요새 반잔씩 꺾어 마시는 습관을 제가 들였거든요. 아니, 뒤에는 후루룩 하면 반잔씩 마시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소주로 원샷 하신다고요? 예. 네,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날 그래서 반잔씩 꺾어 마시는 버릇을 시작했는데 얼마 전부터 다음날 어제도 술을 마셨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진작에 이렇게 마실걸. 총량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천천히 간이 이렇게 마치 이건 디펜스 게임 같은 거죠. 천천히 수비를 하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먹는 거더라고요. 맥주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주를 좋아합니다. 소주는 사실상 맛 자체는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예. 맥맛. 그렇죠. 근데 이제 술을 굳이 먹을 거면 소주를 먹는 게 낫다. 이런 느낌? 그쵸. 깔끔한 그... 소주는 그 대신 이제 안주의 맛을 좀 그 대비 효과로 극대화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맥주가 안주를 극대화시키죠. 맥주는 맛있잖아요. 이제 소주는 맛이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아, 그걸로? 허겁지겁 안주를 이렇게. 아 그럴 거면 뭐 막 어디 갇혀서 먹으면 더 맛있어. 군대 가서 먹어도 맛있고. 아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와인이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정말 마트에서 사면 와인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케찹에다가 소주를 먹고 그랬어요. 돈이 좀 없어서. 그것도 좀 그 정도예요. 그 뭐랄까 간당간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주도 땅구자가 왜 그런 기만을 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어머니가 그걸 저한테 다 주신 게 아니니까 그건 어머니의 것이죠. 서민 코스프레 근데 진짜 그 돈이 좀 많은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대학교 때부터 신용카드를 줘가지고 팍팍 긁어라 이런 류의 부모님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의 씀씀이는 진짜 월급쟁이 예 월급을 받는 사람의 씀씀이었어요. 놀라웠어요. 대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모르는데 대학교 때 가면 이제 네, 금수저들이 눈에 보이죠. 예, 예, 예. 일단은 20살 때부터 에피소드 있어. 차를
제주 휴가를 갔어. 보통 먹는 막 제주 그게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가놓으니까 파스타 같은 걸 먹고 싶은데 그냥 박서부 씨가 물어봤을 때 방송 중에 추천해달라니까 파스타집을 추천해 주겠어 제주도에. 그래서 그 생에 나와가지고 문자로 그때 말한 파스타집 좀 제주도에 맛있는 파스타 소개해달라 했더니 제가 언제 가야겠죠 하다가 아 뭐 하나를 추천해줘요. 그래서 가봐야지 해서 근데 검색을 좀 해봤는데 보통 맛집도 블로그가 엄청 많잖아 이렇게 홍보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수익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 제주도민들만 아는 숨겨진 맛집인가 보다 더 맛있겠다 해서 갔는데 물론 그날 가게를 안 열어서 못 갔는데 근데 좀 이따가 박석 기자가 문자 왔어. 그랬더니 아니, 나도 사실 맛집이 소문이 날만한데 없길래 아 그냥 가나 보다 했더니 박석 이제 딱 하나 더 왔어. 아 사실은 그 가게 저희 건물에 입점돼 있는 거라 진짜 건물주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살면서 처음 방송을 했잖아요. 막 술잔 집어던지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제 집어던지는 거 아니야? 그냥 조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스페셜한 맥주인 줄 알았더니 자기 건물에 있어서 가봤는데 괜찮아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나한테 추천해준 거였어. 그래서 그냥 괜찮아요. 저는 그래. 그것을 또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맛이 없는 거 아니니까 추천했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잘못한 짓이었더라고요. 제주도 땅 구하면 사이즈가 가늠이 안 돼. 그냥 블랙팬서 같아. 그 일대에 뭔가 그 공화국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와칸다 공화국. 그냥 밭 같은 거. 와칸다. 건물은 와칸다. 와칸다. 건물 건물은 제주도 티찰라예요. 건물이죠. 와칸다.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밭 간다. 와칸다. 밭 간다. 근데 왜 유주도 옷을 입냐고. 여러분.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의 그 자존감은 유주들을 입든 거적을 입든 흔들리지 않아요. 8, 7, 6, 5, 4, 3, 2, 1. 신입사원이 휴가 가는 비법. 휴밍아웃 시간을 정하라. 휴밍아웃 시간이란 팀장과 팀원들이 공식적으로 휴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팀장님 눈치 보느라 말 못하지 말고 신입사원이라고 끙끙 앓지 말고 우리 모두들 당당하게 휴밍아웃 하세요. 혁수지 혁수. 응. 아니 그러니까 설혁수로 한 거예요? 아니 아니 권혁 그냥 그냥 권혁수. 안녕하세요. 5월 11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죄송합니다. 아니 이 방을 누가 안 쓰나? 아무도? DJ들이? 쓰니까 맨날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일부러 귀 마개로 쓰나? 어? 어땠나? 됐다. 어떤 거예요? 할게요. 자,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첫 곡까지 했고.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신입사원이 휴가 가는 비법이었습니다. SBS 모바일 콘텐츠 모비딕 휴가 내소서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신입사원이 휴가 가기 위해서 팀장과 팀원들의 공식적으로 휴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런 휴밍아웃 시간을 정해서 누가 언제 휴가 갈 건지 당당히 좀 털어놓는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휴가라는 게 굉장히 또 눈치 보이는 조직이 많습니다. 예, 휴가는 그 조직 속에서 빈 공간을 찾아내는 타이밍 게임이기도 하고 네. 휴가라는 게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건데 눈치를 보게 되는 게 더 어렵죠. 하여튼 저도 뭐 할 말이 없네요. 저도 SBS 들어와가지고 무려 7년 동안이나 긴 휴가는 못 가고 주말에 살짝 쉬고 뭐 이런 것만 해왔습니다. 또 저희는 근데 특수직업이니까 그거를 다른 곳과 똑같이 볼 수는 없고 약간 반자발적으로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요즘도 한 2년 동안 제대로 못 가기도 했는데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제가 많이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잘 지르시고. 아, 근데 저는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긴 하겠네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푸른 밤을 띄워드렸는데, 제주도의 왕자,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베스트 10을 함께하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알고 있으면 은근히 유용한 남자들의 차트를 만나볼 거고요. 베타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일정 확인해주세요.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베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맛있는 김, 서울 김의 참치 크림과 썬블러 더비약.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 맛 디디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메리케이 코리아, 5588-5588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체리씨 가구, 포스코 건설, 라온 건설 주식회사, 미래세떼우, 파리바게뜨,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해피홈 맞지?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1308님 머리 잘랐는데 오양촌 됐어요. 위로를 드리고요.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마치 정해인 머리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5729님 저는 초딩인데 들어도 되나요? 몰래 들으세요. 2110님 형은 졸릴 때 어떻게 해요? 카페인 음료 마시나요? 아님 커피? 네. 카페인 음료를 진짜 힘들 때는 마실 때도 있는데 그게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래서 잘 안 먹고요. 커피는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커피 마시면 나긋나긋해지고 카페인 반응이 좀 약하고 또 반응이 별로 없고 그리고 커피의 그 힐링이 되는 느낌, 좋은 향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릴렉스가 돼서 잠이 오더라고요. 예. 항상 얘기하지만 그 매운 사탕이 최고입니다. 확 하는 거, 코 뚫리는 사탕. 강추. 정효섭님, 뻥튀기는 왜 술술 들어갈까요? 매일 밤마다 먹는 중인데 질리질 않네요. 안 질리죠. 진짜. 한자로 다 먹게 되죠. 김창구님, 영국에서도 베텐 듣습니다. 형은 영국 갔을 때 베텐 안 들었죠? 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듣기 쉽지 않은데, 예, 영국에서 이렇게 업무 시간을 들으시나 봐요. 그쪽 사장님께. 아무튼, 제가 그 평창했을 때는 꼬박꼬박 들었고, 예, 꼬박꼬박은 아닙니다. 예, 반 정도는 들었고, 그 리우 올림픽 갔을 때도 좀 듣긴 했는데, 영국은 좀 듣기 힘들더라고요. 딱 놀 때라. 고지훈님, 조카 이름이 성재입니다. 육성재 씨만 생각했는데, 형이랑도 이름이 똑같네요. 꼭 웃으셨네요. 좋은 이름입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3주 연속 성실히 출석 중인 남자,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아, 생록방으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왁서구 기자와 저한테 마치 음악 방송 MC 또는 아이돌 같은 이름표가 생겼습니다. 네. 반짝반짝거려요. 예, 이 반짝이. 저는 SBS 배가놈 뭐만 되셨고 이서구 기자는 이서구 EDT 에디터의 느낌으로 네. 보내셨습니다. 이게 1군 멤버들도 없는 레어템이 강등권 멤버에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아이돌 이름표. 그렇죠. 김민우님이 왁서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보내주셨대요. 네, 옆에 누구냐고 네. 묻는 채팅이. 보는 라디오로 이렇게 보시고 저희 배송자 옆에 누구죠? 이렇게 물어본 사람 너무 많고. 네, 3년 차인데 저도.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뭐 채팅창이나 고릴라 라디오 뒤에다가 공지를 올릴 수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이름표를 본인이 계속 달고 다니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보통 그 아침마당 이러는데 네. 그 일반인들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름표를 이렇게 달고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몇, 큰 몇 원형의 세, 예, 몇 세 네. 이렇게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서구 ESC로 하지 그랬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에스케이프 예, ESC 키 누르는 거 네. EDT 말고 EDT입니다. 네. OUT를 추천하신 분도 있고요. EDT죠. 네. AUT 추천하신 분. 아무튼 이 김민호님이 베가놈 아웃 플래카드도 보내주신 분이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베스트 10 방송 때는 저도 이름표를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르고 그냥 들어오셨다가 네. 진행하는 분 누구죠? 물어보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왜냐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또 굉장히 소중하죠. 예, 새로운 유입. 그렇죠. 그렇죠. 유입. 네. 집토끼는 지금 충성도가 다들 굉장히 높으시고 네. 예. 산토끼. 예. 정치적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예. 포섭해야 돼요. 이서구 BYE 추천한다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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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크 사람 이름 뭐죠? 물어볼 수 있는데. 예. 4528님. 5월 7일 낮에 2시 반쯤 사당동에서 이서우 기자 본 것 같아요. 너무나 평범한 동네 골목에서 보게 되니 막상 아는 척도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시크하게 쳐다보고 얼굴 돌렸는데 실은 팬입니다. 누굽니까 이분은? 이분은 제가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아는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때 사당동에 있던 게 맞고요. 네. 그래요. 뒷번호가 뭐예요 이서우 기자? 저 545 하나요. 알겠습니다. 네. 4528 아닙니다. 와갈단을 아주 대놓고 푸시는 분이라 그 지인들한테 지인들은 근데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지시하지 못했고요. 네. 이 채팅방도 채팅방만 들어오라고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인사 자주 해주시고 네. 안심번호 썼구만 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앞에 이거 070 뭐 이렇게 많이 붙어도 되나요? 뒷번호만 보이니까. 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쓰셔서 베텐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서구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에디터 이서구의 물규칙 2종 리스트.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온라인 게임하다 열받는 채팅 베스트 4. 이게 대세 게임들이 늘 있잖아요. 네. 뭐 땡땡 레전드, 오버시계, 땡땡 그라운드 이런 대세 게임들마다 팀플레이잖아요. 네. 대세 게임들. 이 팀플레이 게임을 하면은 꼭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열받게 하는 채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4개를 뽑아봤고요. 이거는 배한한 선님이 또 게임을 이제 하려고 노력하시니까 숙지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는 않고 하려고 계속 네. 문턱까지 갑니다. 사실 이 대사를 잘 쓰면요. 게임을 못해도 본인은 이길 수 있어요. 아군들을 남 모든 것을 아군 탓으로 돌리는 대사들이에요. 그래요? 네. 자 채팅창에 뭐 많은 말들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정신승리용이냐고. 그렇죠. 있고. 네, 여러분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은 보셨을 겪으셨을 그런 대사들이죠. 네. 네.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적이 안 죽네. 적이 안 죽네. 네. 어떤 상황에서 뜨는 거죠? 이거는 어투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 적이 안 죽네. 이거, 이걸 목소리로 한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아군들, 나의 죽음으로 인한 피해를 아군들이 모두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그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발의 차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너무 아쉽게 죽었다라는 이런 거를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절대 내 탓하지 말라는 엄포 같은 거요. 운수 이상한 날님이 그게 네 실력인데?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되게 아 진짜 내가 엄청 센데 아 봐줬다 뭐 이런 거 아 저게 안 죽네. 자기가 죽어놓고 이런 말 해야 돼요. 간짜장 두루님이 진실 와 진짜 잘하네 이거라고 네. 이 의미는 그렇죠. 네. 정치적인 밑밥 까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이게 밑밥이죠. 이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소소하게 깎아놔, 쌓아놔야
나중에 뭐 남탓으로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치열한 접전을 하다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죽게 됐으니까 네. 내 탓은 하지 마라. 그렇죠. 사실은 그냥 처음부터 압살을 당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딜 계산. 이 딜이라는 용어도 사실 게임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 뭐 그 이게 게임 용어에서 아예 벗어나서 네. 뭐 극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용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딜. 딜은 어떤 데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데미지. 네, 데미지. 넣은 데미지. 근데 이제 아까 얘가 야 저게 안 죽네. 이건 이제 자기가 딜 계산을 잘못해서 마음대로 들어가서 죽은 주제에 이제 굉장히 무한하니까 아닌 척을 하는 거 이런 대사를 뱉는 거죠. 들킬까봐. 데미지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데미지를 입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공격. 네. 예,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채팅창에 응용을 하면 저를 극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요. 밑도 끝도 없이. 저도요. 네. 서구가 하차 극딜을 버티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응용할 수 있겠죠. 네. 네. 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게 안 죽네 이럴 그렇죠. 수 있는데. 와, 왁서구 안 죽네. 저게 안 죽네. 이런 느낌. 버텨야죠. 왁서구는 진정한 탱커라. 어떻게 죽을 수가 있고. 예. 탱커죠. 아, 좋은 예시라고 딱 이해됐다고 이제. 네. 아, 재밌습니다. 민첩을 높여서 다 피하고 있어요. 왁서구 거의 마지막 보스급이라고. 네. 다음은요? 네. 다음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야, 이걸 지네. 그게 뭐죠? 이게 이걸 지내란 건 나와 우리 아군이 모두 한 번에 다 졌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 말을 먼저 이렇게 뱉는 거예요. 내가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아, 야 이걸 지내. 야 이걸 지내. 니네가 사람이냐? 뭐 이런 맥락이죠. 특정하게 야 내가 이걸 듣네. 아, 이거랑 다른가요? 좀 다르죠 이건. 다르죠. 네. 이건 들을만하잖아요. 네. 그렇고 네. 자신은 할 뭐 한 만큼 했다. 그렇죠. 이런 난 걸 따라오는 거죠. 난 잘했는데 니들이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잘했는데 이렇게 질 수가 있냐. 게임을 어떻게 이렇게 말아먹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정치질, 못 박는 아! 짓이죠. 아, 알마즈넷이라고 써시면 와, 이걸 나오네. 라고. 이렇게까지 해도 나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군을 뭔가 평가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유체이탈 화법 약간 나는 내 할 몫을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좀 관조하는 자세로 너희 팀원들을 하나하나를 평가해 주겠다. 뭐 이런. 그렇죠. 네. 채팅창에 좀 다들 왁하를 아무리 외쳐도 왁서고 하차를 아무리 외쳐도 살아있는 걸 보고 우리는 드립 할 만큼 했다. 아, 왁하가 네. 이래도 나오네? 서구 하이가 아니고 네. 서구 아차였어요? 그렇습니다. 아, 몰랐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아, 저번에 생방 때 제가 한번 짚어드렸는데. 아, 그래요? 그럼 네. 까먹으셨나보네. 당연히 그런 건 머리에서 지워야죠. 그렇죠. 네. 하이가 아니었냐고 몰랐다는 분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이인데 네. 왁하는 왁서구 하차라. 자,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 아니. 아니? 네, 아니. 이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는 거의 모든 게임을 통틀어서 거의 매크로처럼 등장하는 시작어예요. 아하. 아니. 아니 뭐함? 노우가 아니죠? 네. 네. 아니 나 혼자 게임하나? 아니 왜 힐을 안 줘? 이런 식으로 아니로 일단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 기분이 나빠요. 다른 사람은. 너무 잘하는 내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해서 못하는 너에게 한 소리 해야겠어. 아. 이게 이 아니란 두 글자 시작어에서 느껴져요. 예를 좀 한번 들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앞에 있던 것들이랑 다 그대로 붙여도 돼요. 아니 저게 안 죽네? 그쵸. 아니 저게 안 죽네? 아니 이걸 지네? 아니 말이 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니 성재 혼자 방송하네? 이런 그렇죠. 응용되나요? 아니 아직도 나와?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니 진짜 하차 안 하네? 이런 느낌. 정말 짝짝 달라붙긴 하는데요. 좋은 예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는. 네. 아니가 어쨌든 두 글자가 나오기만 하면 이게 욕설이 아닌데 뭔가 굉장히 불쾌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도대체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책망의 뉘앙스가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아니 아직도 결혼 못하네. 뭐 이런 것들. 네. 저를 보고 하신 얘기예요? 아니 김상큼님이 말씀하셔서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딜입니다라고 정리해 주신 분 있고 아니 또 장군차? 이렇게 하신 분 있고 아 탱서구로 오늘 바꾸고 싶다고 저는 탱이죠 있고. 언제나 아 놀라운 반격이었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딜이 있고 힐은 뭐죠? 힐은 이제 네. 그 치료? 체력을 채워주는 치료
캐릭터들이 있죠. 그 능력을. 힐러라고 합니다. 힐러. 공통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은 물음표. 물음표? 네. 기분 나쁜 거? 이거 물음표 하나만 탁 찍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되게 실수를 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예. 죽었을 때도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물음표를 지금 채팅방처럼 이렇게 이렇게 물음표를 탁 찍으면은 뭐랄까 이거는 그냥 아니 뭐 이것조차 치기 귀찮아서 되게 건성 촉 이렇게 치는 듯한 게 엄청 불쾌하죠.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꼭 게임 채팅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인간관계 속에서도 물음표 하나가 띄고 오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고. 아무튼 단톡방 같은 데서 누가 막 길게 얘기를 했는데 물음표 하나 띄고 오면 아, 어허 이건 그러니까요. 이렇게 길게 쓰면 또 얘기를 해야 돼?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너 뭐 하냐? 네. 뭐 사람은 굉장히 무한하게 만들고 네. 본인은 굉장히 건성건성. 네. 난 누워서 내가 권력자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듯 느낌. 이렇게까지 이것이 나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음표를 연타하시네요. 채팅방 분들은. 뭐 이런 겁니다. 나는 네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네. 별로 사실 쭉 보고 싶지도 않고 네. 요약해봐. 뭐야? 뭐 이렇게 하여튼 뭐든 요약할 수 있는 그 물음표. 네. 예. 아 평소 배성재 표정 이퀄 물음표라고 하신 분인데 아 이건 새로운 얘기네요.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 비속어나 욕설 같은 것들을 금지어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금지어로 좀 해줘야 평화로운 게임 문화가 정착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성재형 태생이 딜러라고 질문이 있는데. 그렇죠. 나는 사람은 딜러시죠. 물음표까지 금지하면 근데 참 그렇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잘 되는 커뮤니티나 잘 되는 어떤 공동체 쪽의 그룹에서는. 네. 이런 거를 서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욕설처럼 볼 순 없지만.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의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GBB 케미. 몬스터 헌터를 살려고 봤더니 비싸더라고요. 7만 얼마 하던데? 그게 또 이제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나오기만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밌대요? 사야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변한 게 게임을 다운받는 거 말고 확실히 사러 가서 네. 딱 사와서 네. 비닐까지 뜯고 네. 딱 그 TV장에다 딱 놔두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건 것 같아요. LP판만 LP판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모으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용산 전자상가 그 전자랜드 가가지고 딱 그 동서 게임 채널 네. 그런 걸 이렇게 아, 이만한 추억의 이름이다. 네, 게임을 네. 들고 이렇게 올 때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아, 그 패키지의 로망이라는 그렇죠. 게 있는 거죠. 저번에 한번 피파를 이렇게 다운을 받았더니 기분이 네. 산 건지 안 산 건지 그냥 이게 결제 문자만 날라오고 네. 패키지 게임들은 그 박스가 큼직한 게 정말 좋아서 그 정말 이 그 게임이 들어있던 네. 그 패키지 이 사이즈는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설레는 사이즈다. 맞아요. 네. 그 옛날 PC방들은 그 게임 패키지를 많이 사야 되니까 그 빈 박스들을 이렇게 벽에다가 쫙 전시해놨잖아요. 그 디아블로랄지 뭐 그런 게임들 이번에 그 가로수길에 애플스토어 가지고 아이패드 사왔는데 네. 아이패드가 설레는 게 네. 그 사이즈 딱 아 그래요? 아 거기 그렇다고 하던데 그 직원분들이 뭐 이제 되게 크게 소리를 질러준다면서 뭐 그렇다고 하던데 진짜 그러던가요? 아니 아 그래요? 되게 좀 특이하게 이렇게 막 뭘 사셨습니다 박수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럼 그 옵션이 아니고? 그런 하지 말라고 못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죠? 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되게 그런 문화가 있다고 했어서 되게 신기하네요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네. 그 영상도 올라와 있다고. 아 근데 애플스토어 가보니까 기분이 좋던데 거기 어지간하면 애플스토어 갔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건 저희 입점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제 그 허무하잖아요. 그쵸?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죠? 검색해서요. 근데 거기 하면 다 있어요. LG 그 모니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꽂혔어. 그래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를 만나볼게요. 조동훈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뭐죠? 아낌없이 주는 전봇대 베스트 7.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패러디한 건가요? 그렇죠. 전봇대에 얽힌 특별한 기억들. 네, 그런 것들이죠. 좋은 건 없을 것 같은데, 왠지. 좋은 게 없을...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나무 입장에서 별로 좋은 게 없죠. 그렇죠. 진짜 사람 좋다고.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떻게 보면 그 보편적 생명 윤리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이기적인 인간의 어떤 거침없이 자연을 네. 내가 필요하면 다 등급까지 뽑아먹는.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네. 앗아간 다음에 나중에 홀로 깨닫고 마음으로만 연민하면 뭐 하나요? 거기 앉아서 네. 넌 나를 계속 이렇게 아낌없이 줬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 조장하는 입으로만 책이다. 예. 예, 감동 별로 없고. 그렇죠. 아, 채팅창에 나 전봇대 옷 걸려서 찢어졌는데 거기 가끔 이렇게 전봇대에 다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렇죠. 튀어나온 게 있으니까. 또 그 껍질이 벗겨진 경우 있잖아요. 뾰족하게 그 둘러싼 노란 껍질이. 네. 자, 7위부터 가볼까요? 7위 소변이 급할 때 화장실이 되어준 전봇대. 동훈님이 이제 저희는 궁금하지 않지만 이제 자기가 너무 급한 상황에서 노상방뇨를 한 적이 있다고 그때 참 고마웠다고 동훈님의 각별한 추억을 말씀해주셨어요. 그때 미안했다고 전봇대에게. 소변 노상방뇨 뭐 이런 거는 이제 댕댕이만 하는 그렇죠. 걸로. 네. 그 근데 여기다가 사실 소변 정도는 지나간 네. 사람들한테 큰 피해는 주진 않지만. 네. 네. 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속을 개어내시는 분. 예. 왜 전봇대 밑에서 할까요? 그게 이제 그립감이 좋잖아요. 전봇대를 이렇게 잡고. 네, 그 사람은 그걸 할 때 되게 몸이 흔들리니까 어딘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가요? 그렇게 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립감이 참 좋고. 아니 사실 예.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줄 유일한 이렇게. 이렇게 잡고 같은... 하나요? 그립을? 아니, 그냥 손으로 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마음대로지만, 하여간 그것만의 그립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경범죄 오늘 자수특집인가요?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저 형은 그냥 뿜는구나, 라고.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런 장면들. 그렇습니다. 네, 성형, 예. 네. 숨을 때 그 머리만 숨기는 꿩 같은 심리라고. 네. 하긴 뭐 전봇대는 뭐 살짝 얼굴을 가려줄 수도 있긴 하겠죠. 네. 보통 근데 토하시는 분들은 그 하수구를 많이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골목골목에. 네. 6위 뭐죠? 6위 게임 벌칙에 걸려서 매미처럼 매달리게 기둥이 되어준 전봇대. 전봇대 올라가서 보는 분들이 있구나. 동훈님이 한 게임은 뭐 술자리 게임에서 져서 받은 벌칙이래요. 자신은 전봇대에 매달려서 매미처럼 맴맴 하고 울었대요. 올라가서 좀 위험하게 높은 데 가는 건 아니고 전봇대를 네. 끌어안고 했다는 거죠? 7위부터 6위까지 동호님은 거의 술이 인생을 망치고 계세요. 그 술을 동호님 술을 적당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매미킴이라고. 네, 그래서 매미처럼 울고 보니 이 전봇대가 도시 생활에서 우리에게 참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겠느냐며 뭐 이런 멘트를 남겨주셨어요. 네. 5위는요? 5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기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되어준 전봇대.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사실 전봇대나 가로등 네. 이런 게 어떤 커맨드 센터죠. 그럼요. 중심이 되어주는 어떤 것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무궁화 꽃이 피면서 술래가 이렇게 눈 가리고 있기도 하고 뭐 숨바꼭질 같은 거 할 때도 거기에 눈 가리고 있고 말뚝박기도 네. 할 때도 있고 말뚝박기의 포스트가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깡통차이 같은 거 할 때 술래들이 이제 잡아온 사람들 다방구 이런 거 할 때 거기다 묶어놓죠. 네. 묶어놓는 게 이제 개념상만. 네. 자, 어떤 놀이의 중심이 되는 예, 배성재 혼자 한 거 아니냐고. 어렸을 때는 그래도 예, 골목대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저는 골목대장 어떻게 선출하는 건가요, 그거 리더는? 나이로. 나이로. 이렇게 그 판을. 어렸을 때는 나이. 세요. 그 판을 왜 못 떠나셨어요? 네. 마지막까지. 1인 대장 아니냐고 하십니까? 네. 몇 살 때까지 그 골목 대장에 중1 때까지요.
중2 때 이사 갔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고. 나머지 멤버들은 초등학생이었던 거예요? 아, 동갑들도 있지만. 네. 네. 사실상 게임의 플랫폼이 돼주는 전봇대, 가로등, 이런 겁니다. 근데 전봇대가 어쨌든 아이들이 너무 그 부대끼며 놀기에는 좀 네.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네. 긁히거나 찔릴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4위는요? 4위. 스트레스 풀려고 주먹질 할 때 샌드백이 되어준 전봇대. 동훈님, 정말로 동훈님의 베스트 10이네요. 정말 동훈님의 베스트 순이에요. 그래요. 보통 아무리 이제 화가 나서 네. 주먹을 어디를 팍 때리면서 이제 그 분노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봇대 앞에서는 조절이 되지 않나요? 그럼요. 누구도 딱딱한 것에 치지 않죠. 저만 해도 이제 스스로 너무 화가 나서 허공에 주먹질 같은 걸 드라마처럼 하고 싶을 때 벽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불을 때리죠. 침대 위로. 그렇죠. 또 네. 약간의 타격감이 느껴질 만한 곳이지 전봇대처럼 때렸을 때 확실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은 취중에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동훈님은 직장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갑을 끼고 어퍼컷 라이트 이렇게 샌드백처럼 전봇대를 치곤 했다면서 조작이네요. 조작이죠. 무슨 스트레스 받을 때 장갑까지 끼고 전봇대에 나갑니까? 그럴 새가 어딨어요. 보통 집의 벽 중에 조금 그 벽도 네.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완전 딱딱한 시멘트 벽이 있고 하나는 약간 울리는 안이 비어있는 것 같아 그런 곳인데 보통 그런 데 정도 때리고 말죠. 그렇죠. 아 골목길 타노스에게 잘 들었다고 있고요. 동훈아 만화 그만 봐라. 3위 뭐죠? 3위. 클럽에서 퇴짜당하고 외로움에 부비부비 상대자가 되어준 전봇대. 동훈님은 이제 클럽에서 퇴짜. 퇴짜를 당하고 부비부비 그러니까 조작에 이제, 나올 법한. 예, 근데 동훈님 말로는 다들 내숭 떠지 말라고. 우리 모두 이런 적이 있지 않느냐며 전봇대를 대상으로. 아 동훈아 이 정도면 전봇대랑 시골려라. 네, 말씀 있고. 아마 전국에서 그런 사람은 동훈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2위는요? 2위 키스할 때 럭셔리한 조명이 설치된 전봇대. 이게 그렇죠. 뭔가 대학가에는 전봇대에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었죠. 대학가 봄. 네. 동훈아 깁스에 본 척하지 말라고. 점점 더 소설의 느낌이 짙어지고 있어요. 애초부터 주먹질부터 완전 4위부터 완전 소설이었죠. 네, 기가 찬다 네. 정말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멀리 힙한 카페나 식당 찾아갈 필요 없다고 전봇대를 애용하라고. 아 네. 동훈아 혹시 너 멍멍이 아니니라고 댕댕이 아니냐 물어보신 분. 전봇대랑 너무 친하다고 하신 분 네.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딱 응답하라 1988 느낌인데 드라마 그만 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이게 전봇대 조명이. 네. 밤에 로맨틱하게 느껴졌던 게 대체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1위는요? 1위. 축구 슈팅 연습할 때 골대가 되어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예, 그건 그래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골대로 정하고 슛 연습을 많이 했다고. 아. 네. 이게 뭐 어렸을 때 네. 가로등과 전봇대 사이 자체가 골대의 개념이기도 했었죠. 네. 그물이 없을 때니까. 1위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뭐 되게 알찬 인생을 사셨네요. 축구도 하고 키스도 하고 클럽도 다니고 직장도 있습니다. 예. 아, 영화 허처럼 전봇대랑 사귀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동훈이 검정고무신 시대에 사냐고 하신 분 있고 그 모든 걸 다 전봇대와 아, 이거 들으니까 동훈이라고 반말하면 안 될 만한 연세이실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아낌없이 나눠준 전봇대 공감할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급은 아닙니다만. 어떤 신선한 주제였어요. 예. 제목 임팩트가. 특히 4위부터 굉장히 제 취향이었어요. 저희 놀리는 거는 그 저희 특색이고요. 조동훈님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예. 다음 차트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안 되는 게 몇 개 많아서 걸린다고 싶고 동훈이 김두한이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차트 보죠. 싸이의 뉴페이스. New face, nothing, nothing, 여자 in. Whoa, 안 먹을 거예요. 응? 안 먹을 거. 왜 안 먹어?
진짜 맛있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번. 인스타용이네, 인스타용. 먹는 게 아니야. 어, 맞다. 사진 찍자. 아니, 찍어서 나 보여줘. 자, 갈게요. 배성재 10 금요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현성님이 보내주신 차트 만나볼까요? 일본 친구가 뽑은 한국 여행 가서 사오기 좋은 기념품 선물 랭킹 베스트 10. 오, 강현성님은 일본 친구가 있단 거네요? 그렇죠. 여호. 일본 친구 있으신가요? 없죠. 저도요. 아, 네. 예전에 펜파라는 신혼자기가 있지 않냐고 신문이 있는데 아 친구 친구라고 그분이 인정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자 10위 뭡니까? 10위 튜브 고추장. 아 이게 한국 음식은 맵다라고 생각하는 네. 게 이제 일본인들의 정서잖아요. 네. 그런 만큼 되게 공감대를 많이 산대요. 음흠. 기념품으로 이걸 꼭 챙긴다고 합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네. 네. 이거 맛있죠. 진짜 맛있죠.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흰쌀밥에 팍팍 비빈 다음에 김에 싸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최고죠. 아, 최고 네. 맛있고. 네. 또 해외 나갈 때는 비행기에서 이거를 달라 그러면 좀 많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챙겨가면 네. 참 유용하고. 뭐. 저는 이 튜브로 먹고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큰 단지로도 따로 살 정도로 좋아합니다. 특히 이건 볶음 고추장인데. 네. 볶음 고추장 같은 경우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때 진짜 이따만한 그 짬통에다가 짬밥을 이렇게 부어서 이 고추장만 잔뜩 볶으면 그걸 그냥 퍼먹고 있어요. 그게 너무 낙이에요. 쇠고기는 들어있는 거죠? 쇠고기가 약간 들어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 그때 그 맛은 잊을 수가 없고 네, 밥절도라고. 9위는요? 9위 바나나 단지 우유. 그 되게 유명한 아 이게 일본에 없나요? 없나봐요. 어 그래요? 네, 유니크하고 귀여운 디자인이라서 되게 좋아한대요. 아 그렇구나. 네. 왠지 일본 만화 볼 때 이 모양 우유를 본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니구나. 네 이건 이거 굉장히 특이한 자랑스러운 부분이네요. 그렇죠. 한류네. 네 한류죠. 예. 이거는 또 커피 맛도 정말 맛있어요. 커피 맛이 있어요? 네 커피 맛이 있어요. 커피 맛은 보통 그 비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형이상학적인 아 그것도 이 프랙탈 느낌. 그것도 있는데 이 모양으로도 커피 우유 편의점에서 본 것 같은 네 있죠 커피 맛 있다고 합니다 메론 맛이라 메론 맛도 있고 네.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가 내한했을 때 이 바나나 우유를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맞아요 좋네요 8위는요 8위 쌀맛 나는 과자 아. 아 이거는 좀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전적인 그래요? 과자인데. 이거 딱딱한 거 맞죠? 그 뭔가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라 아니라 네. 그 아 오벌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사이즈로 생겼죠. 저, 네. 직사각형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잖아요. 오벌 스케이트 경기장이 뭔데요? 아니면 그 곡선 주로가 있어요. 네 끝에 가지고 네. 직사각형이랑 비슷하지만 끝은 이렇게 그 오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더 어렵네요.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네. 오벌을 우리나라 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네. 아무튼 지만하는 얘기하고 있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게 특징이 쌀 과자가 이게 어르신들만 먹을 것 같다는 착각이 있는데 네. 이거는 누구든지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중독성이 고소와 짠맛이 계속 교차하잖아요. 네. 고소함과 짠맛이 너무 좋은 조합이에요. 아, 타원형이라는 좋은 말인데 왜 오버라고 했냐고. 아, 그러게요. 그러네요. 네. 네.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 끝나서 네. 강릉 오벌. 예,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입천장이 네. 어느 순간 벗겨져 있습니다. 아, 까슬까슬하죠. 표면이. 나와요. 네. 7위는요? 7위. 막걸리. 아, 일본이 이런 게 없나? 일본에서 사케를 사오듯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이분들, 일본 관광객분들이 막걸리를 또 이렇게 사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운반이 편하잖아요. 캔 막걸리가. 캔 막걸리를 위주로 많이 사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일본에서 뭐 리미티드 에디션 맥주 이런 것도 좀 사오고 그랬는데 네. 확실히 음료는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 큰 짐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큰 짐에다가 넣어야 되죠. 그리고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요. 네. 아무튼 막걸리는 자랑스럽죠. 네. 네. 일본의 한국 막걸리가 그렇게 예찬받는다고 하거든요. 그 되게 미식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 일본의 미식 드라마들을 보면은
한국을 소재로 했을 때 막걸리 꼭 넣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고독한 미식가 그분이 한국에 왔던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던데. 네, 그저 포착된 식당 저 가본 식당이에요. 가본 식당이에요? 네. 뭘 파는 데죠? 네, 갈비. 갈비예요? 네. 그 사진에 그 집이 있어. 근데 그 집에 갔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촬영 장소에서 겹쳤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을 갔는데 어쨌든 그 사진에 나온 그 장소는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용산에 당분간 못 가겠죠? 너무 유명해져서. 그렇겠죠. 아, 네.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밤에 배텐 끝나고 들어가면 케이블 모 채널에서 네. 그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새벽 한 1시 그때까지 보면서. 그건 참 그 뭐랄까 조용히 뭔가 자기의 식욕에 집중하면서 딱 그 정하는 그 맛집을 정하는 그 동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정이. 이제 속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내레이션으로 들리는 거. 그렇죠. 예. 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사실 혼자 혼밥을 하러 가서 네. 그렇게 속으로 얘기하면서 먹은 적이 없는데 네. 그분을 보고 굉장히 뉘우치게 되죠. 아 나도 혼자 와서 당당하게 속으로 생각해야겠다. 막 행복이 차오르고. 오이. 네. 어? 행복이 차오르고 있어. 우와. 이렇게 속으로 네. 해야 되겠네. 반역체. 아, 네. 이번에 그 데드풀 주인공 메안했잖아요. 라이언 레이놀즈라고. 네네네. 굉장히 인기 많은 배우인데 그 파전에 막걸리를 먹었어요. 아~ 엄청 좋아하고. 이게 에, 파전 플러스 막걸리면 어느 나라 사람이 먹어도 맛있죠. 그렇죠. 예. 그렇고 6위는요? 6위 라면. 아! 일본은 우동면에 간장 베이스의 소스가 대세인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매콤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매콤함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도 라멘 쪽은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라면 또 달라요 이게 둘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조금 더 이제 굉장히 정성과 공을 들인 어떤 음식에 가깝다고 하는 거. 저희는 이제 약간 라면은 간식에 가까운 느낌이잖아요. 후딱 먹을 수, 후딱 끓여서 후딱 먹는 분식과 간식의 느낌. 뭐 어떻게 요즘 고급 라면도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네. 인스턴트 스타일. 그쵸?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최대 장점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또 이게 뭐 어디가 원조냐 이런 논쟁인데 전혀 불필요한 논쟁이죠. 그럼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즐기느냐가 중요하고 또 네. 우리나라 라면은 러시아를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입맛. 입맛. 그러니까. 5위는요? 유자차. 일본에서는 유자 열매를 차로 만들어 먹는 문화가 없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유자차 이걸 주면은 네. 잼인 줄 알고 빵에 발라 먹기도 한다고. 아 그래요? 그럴만해요. 그럴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은 없었는데 네. 잼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너무 쓸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유자차. 아 이게 없구나. 유자차 맛있죠. 그... 오늘 이게 보니까 약간 그 한류 자랑스러움이 솟구치네요. 저 하나 추천드릴게요. 뭐요? 플레인 요거트 있잖아요. 네. 플레인 요거트에 유자차 그 한 스푼 떠서 살살 섞어 먹으면. 아, 차를? 네. 아, 정말 좋습니다. 그 조합 추천드려요. 그렇구나. 네. 알겠어요. 4위는요? 4위. 제주감귤. 만나는 초콜릿. 네. 왁소가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주도 가면 꼭 사오는 그것. 맛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 왠지 사야만 할 것 같은.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공식 같은 기념품. 아. 네. 이게 참 많이들 사오시더라고요. 한라혈통의 차트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왁한다. 아무튼 제주감귤 만나는 초콜릿인데 저는 이 제주감귤 초콜릿이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핵심은 네. 이 포장 방식. 포장 방식이요? 네. 만족도. 네. 왜냐면 아주 납작하고 널찍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넓적하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다섯 개 사고 싶어져요, 항상. 하나만 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볼륨이 커 보이잖아요. 이게 선물할 때. 네. 네. 큼직한 느낌. 네. 정성 가득한 느낌이고. 그 안에 또 초콜릿이 가득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외국에서 초콜릿 잘못 사면 열어보면 정말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초콜릿 하나를 무슨 신주단지처럼 모셔서 무슨 금덩이 포장한 것처럼 아, 그렇죠, 하나 집어먹기만 먹으면 다 비워버리는 게 있는데 네. 제주감귤은 꽉 차 있습니다. 제주도 놀러 갔다는 사람들이 다음 날 꼭 뿌리죠. 그럼요. 네. 근데 잠깐 제주도 사람들이 이거 먹나요? 챙겨 먹는 모습은 못 봤어요. 그 귤 자체도 그렇게 챙겨 먹지 않기 때문에 늘 널려 있거든요 주변에. 막소 기자가 그 가끔 고향 갔다 올 때 저희한테 네. 그럼 사다 줬는데 다분히 저희 수준을 맞춰준 거네요. 그렇죠. 다음엔 로컬 푸드 좀 네.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있나요? 이미 사올 게 이미 하나 마음에 정해둔 게 있어요. 뭔데요? 그 오소리주라고 술이에요? 네, 술. 오소리주는 뭐죠? 고소리인가? 하여튼 오소리인가? 좁쌀로 만든 거거든요. 아, 네. 오소리... 네? 잠시만요. 오소리주 하니까 저는 진짜 무슨 뱀술처럼 네. 오소리를 가지고 술을 만든 줄 알고 지금 약간 무슨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름이 그... 잠시만요. 아니, 그렇게까지 궁금하진 않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 동물학대인 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주도 잘 모르네, 왁서고. 고소리술. 네. 오소리 부분 싹 날라야겠네요. 네. 고소리, 제주 고소리술입니다. 네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알겠어요. 조공을 위해 검색 중인 왁한다 후계자라고. 어, 오늘 뭐.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특집 같네요. 3위는요? 김치. 아. 네, 김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일본인들도 참 좋아하는 김치. 2위는요? 2위. 버터맛 와플 과자. 아! 이거. 이게 없나요? 없나봐요. 어. 뭐 이제 고전적이면서 독특한 디자인도 호평이고. 끝내주죠. 맛있다고 소문났다고. 끝내주죠. 네, 맛있죠, 이거. 저도 이거 한 통은 뭐 가볍게 다 먹습니다. 이게 어느 날 이제. 사무실 테이블에 과자들이 잔뜩 널려있는 그런 날 있잖아요. 네. 딱히 식욕이 없어서 썩 손이 안 갈 때 얘가 있으면 얘는 그래도 한번 맛보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의 과자. 그 고급진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뽑아먹는 느낌. 뭔가, 그다음에 네. 열었을 때 조금 한 두세 동강 나 있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그렇죠. 나를 위해 잘려있었네. 버터의 그리고, 풍미 같은 게 예. 이렇게 그리고 보통 흔한 이렇게 워크숍이나 뭐 어떤 학술회나 뭐 이런 뭐 같은 사람들 모이면 다과회를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 이게 있으면 급이 좀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손님 접대용으로 딱이라고. 1위는 뭡니까? 1위. 채팅방에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김. 예. 김. 김. 최고죠. 그 조미김이죠? 그렇죠. 만들어진 거. 짭조름하게 이렇게, 이렇게 밥에 뻥 예. 터트려 가지고 먹는 거. 네. 짭조름하게 건이된 한국의 조미김이 아주 인기가 많다고. 또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스낵김도 인기고 이게 올 때마다 박스채로 사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이상의 밥도둑은 없다. 예, 말씀드리고 싶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밥을 거의 비슷한 종류의 밥을 먹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 근데 일본은 이 김을 왜 못해 먹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늘 궁금한데. 여기가 김의 나라입니까? 물어보신 분 있고. 저 그게 궁금해요. 왜 김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사가? 그 나라는 이거를 못하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일본에서 김을 먹었을 때도 간이 좀 짭조름하게 덜 돼 있는 느낌 받긴 했는데 네. 이렇게 못 만들 건 또 아니잖아요? 김이 있긴 한데 두껍고 뭐 질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네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에서 김을 뭐 한두 개 사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박스채로 가져가죠. 가벼우니까. 휴잭맨 딸도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특별하네요. 아무튼 밥 먹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김 수출할 만하다. 예. 자, 일본은 김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 있고요. 자, 오늘 차트는 여기까지 봐야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박수 기자, 다음 주는 기약할 수 있습니까? 기약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괜히 김자반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얼마 만에 4주 연속이라는 말인가. 자, 갈게요. 아직 결정 안 된 거야. 아, 그래요? 뭘, 뭘로? 그러지. 예. 해야지. 5월 11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서구야 우리 생각도 좀 해줘. 이름표 들고 한 번씩. 형 추석 때 봐요. 아유, 5월에 또 보는 거죠. 5월에. 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찍고 있다. 어 귀여워. 뭔데? 여러분 휴잭맨 딸이 이렇게 한국 김을 좋아합니다. 아, 맛있죠. 아, 진짜 귀엽다. 김 먹을 때 그 특이한 입모양.
모두가 하정우가 되잖아요. 현애밀, 현애밀. 김버린. 오빠. 김, 김길빵. 아, 휴지면 한 분 인터뷰하면 다 선물을 김을 준대. 이거 뭐 왼손으로 들면 좀 더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야, 오빠 왼손으로. 같은 걸로 하는 게 멋있어. 이 친구? 나. 어, 잠깐만. 눈 버튼이 없네. 그치? 어. 하나, 하나, 둘, 셋. 뜸이 안 읽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갖고 있어. 아, 네. 일단 이걸로 잘 마실게요. 아, 박수. 기죽지 마시고 파이팅. 누가 우리 왁스호 기를 죽여?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됐죠? 안녕하세요. 아 잠깐 기자님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보. 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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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